카파도키아에 와본 사람은 꼭 가본다는 곳, 러브밸리.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곳이다. 도대체 왜 러브밸리인지 궁금증만 쌓여가고 있었는데 도착해보고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절벽이 바람의 풍화작용으로 깎여나가 만들어진 기둥의 모습이 닮았다. 그거랑. 벌룬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저 멀리 기둥들이 보인다 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 여기가 바로 그곳이었던 모양이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늘의 구름이 아까와는 다르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말한다. 야나자. 이 말이 터키어로 비가 온다는 말이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맥주 한 잔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질녘이 돼서야 비는 멈췄고 네음햇이 추천해준 레드밸리로 급하게 달렸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이제까지 다녔던 계곡들은 바로 레드밸리를 위한 에피타이저. 높은 곳과 석양을 좋아하는 남편은 매번 여행지마다 어디를 그렇게 꼭 올라갔고 그 마음을 아는 나는 그냥 따라가곤 했지만 여기 이 레드밸리는 정말 대단했다. 호이야, 칭찬해.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봤던 곳들과 비슷한 곳들이 있기 마련이다. 근대 웅장한 모습과 뻥 뚫린 뷰, 지는 해의 기운을 받아 붉게 반짝이는 레드밸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짜 진짜였다. 큰 규모답게 이 레드밸리는 며칠짜리 트레킹 코스로 유명했고 실제로 그 그림 같은 석양 아래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또 이곳에 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